한 두 번. 네. 아, 제 옆에 김주국 박사님, 정치학 박사님, 김주국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국민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워낙 저지른 일이 많으니까. 네. 저지른 일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게 되면 그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대한 거죠. 뭐, 네. 윤 대통령 자기 말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아, 민주당 의원들도, 야, 이게 이대로 안 되겠다. 정치적인 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예. 타당한 정치적 대응을 해야겠다,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상하지 못했던, 네. 서른 의원이, 글쎄 말이에요. 네, 국회에서 갑자기 탄핵을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조금씩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은 어떤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네. 이 정국을 뚫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네. 윤석열 정부 한 1년 한 4개월 정도를 하면서 이제야 느꼈구나. 너무 늦긴 했습니다만, 네. 뭐 늦었더라도 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걸 안다면 그걸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역풍역풍 얘기하는 그런 분도 맞아요. 있겠습니다만 더 큰 건 좀 제대로 좀 싸워. 그렇지.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를 대의해야 될 야당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소위 민주당을 외면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정적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민주당에게 좀 희망을 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지지 네.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흐름이 제가 볼 때 10%만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민주당이 계속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전 그럼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경로를 갈 수밖에 없다. 이탈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한 번에 말 한마디 가지고 믿기에는 지금까지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박수는 치지만 네. 지켜는 보겠다 이렇게 좀 하여튼 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네. 민주당의 내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비명계의 사실상 수장이었던 수장은 아니었죠 비명계의 네, 뭐 그래도 서른 의원이 매우 높은 네, 다선 그렇죠, 의원이니까 다선 의원이고 네. 탄핵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주장했다라는 요 뒤에 김두관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뿐이다 근데 네, 네. 아마 그 뭐 짜고 한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서로 간에 순서가 좀 김두관이 늦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매우 의미가 있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건 네. 계속 탄핵을 얘기하지 말아라. 탄핵이 헌정 중단이라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탄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정 중단이 아니에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럼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핵심은.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는 거죠. 요건이 된다는 판단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지금 1특검 4국정조사 그렇죠. 이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면 다 탄핵 사유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수근 상병의 네.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밝혀지게 되면 네. 탄핵 사유예요. 네. 그다음에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예. 사실을 밝혀지게 되면 네. 이것도 탄핵 사유예요. 네. 뭐 그 외에 또 KBS 방송장 음모가 뭐 이건 이제 밝혀지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네. 유동관이 털지 않은 이상은 안 되는 거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 책임이 있겠죠. 그다음에 오송 지하도 참사, 네.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내용이 뭐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국제문제니까 빼더라도 홍범도 장군 문제.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 위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우리가 이제 법통을 그걸로 했는데 그렇지. 소위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광복군 활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네. 같은 경우는 광복군이 나중에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또 할 얘기 없습니다만 여간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 자체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둘째 아들. 그 하나에서 발의했어요. 지금 발의가 아니라 조사가 착수가 된 건데 예. 조사 착수된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아들이 예를 들면 에너지 회사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임원으로 영입돼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따지면 장모 그다음에 김건희 씨 일가 공지고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갖다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미국과 유사한 방식이 되는 것이고 워낙 콘테스트 주가 예. 문제부터 해서 말이죠. 또 하나는 저기 뭐죠? 그 둘째 아들 탈세 문제 관련해서 기소를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 예. 박정원 전 수사단장의 수사 문제에 대해서
직권 남용했다라고 하는 건 네. 이첩 지시를 갖다 막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네. 되면 유사한 사례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건 2017년 8월 달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서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탄핵을 제기됐었어요. 정갑윤 의원이요. 근데 탄핵 사유가 어떤 거라고 아주 재밌어요. 네.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네. 이런 헌법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걸 위반했대요.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천자 타격을 얘기했으면 평화적 통일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네. 얘기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진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맨날 얘기하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네. 차고 넘치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거겠죠. 국면이 좀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가파르게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전국의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권 확립을 위해서. 예, 30만 명 정도의 예. 분들이 모여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결국은 우리 교사들이 잡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실제로. 네네. 교사들이 그 거기서 판묻히고 이 얘기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징계하겠다 파면하겠다 떠들어대다가 네네. 들고 일어나니까 30만 50만이 다 동의하니까 양보하더라고요. 아, 양보가 아니라 꼬리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보죠. 네. 그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이제 겁이 많구나. 어? 아니 그럴 뿐 아니 시작을 하지 말든지.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주호 장관. 하여튼 뭐 내부에서 MB계든 누가 이제 아니, 이 사태를 만든 게 이주호 장관이잖아요. 네. MB 정부 때 이주호 장관이 그 교육기 장관 하면서 이 사태를 만들어낸 원인이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를 들면 엄포를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포를 놓다가 뭐 독골이 내리고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진짜 예를 들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마 이것이 내부에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50만, 100만만 모여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쓰면은 상당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1특검 4국조라는 게 매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상당히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년 4개월 동안, 1년 동안 야당 당대표를 만나주지 않는 대통령. 이건 제가 볼 때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야의 협상 또는 대통령과 야당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론이 안 되는 거죠. 네. 토론이 안 되는 상황.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완전 마비된 거죠. 국회가 마비됐다는 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시행령으로 뒤바꾸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데는 아예 회의를 안 열거나 파행을 만들어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장관들은 해외 출장이라는 이유로 도망다니고 예를 들어 원희룡, 네. 이종석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회를 완전히 예를 들면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정부도 실종됐죠. 네. 작년에 이태원 참사, 올해 오송 참사,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 20살, 일병이었습니다만 이제 수사가 돼서 이제 참사했습니다만 네. 20살 해병대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 온 우리 젊은이를 갖다가 그냥 수해 현장에서 그 위험한 바다, 강물에다가 집어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잼버리. 그러니까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제 거기다가 과거까지. 역사까지 왜곡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네. 비상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비상한 투쟁은 누가 시작하는 거냐? 야당 당대표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야당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뭐 싸우고 막 했었죠. 소위 자기 소위 일시인의 몸을 거는 거죠. 네. 단식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소위 제가 진짜 그 입 다물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같이 예를 들면 단식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싸워봤어.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조응천 의원도 과거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문담왔다가 예를 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왜 그거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자기 단식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중대한 투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체 네. 입다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슨 야당의 결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정도로 싸우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네. 그렇다면 저렇게 나온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상한 수단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예를 들면 국회에 들어갑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회 들어가서 법안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토론도 안 되는데 상임위 열면 뭐 하겠어요? 네. 전 그래서 좀 중요한 정기가 마련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답답함들이 있으면 이걸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근데 제가 좀 이제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단식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고생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하나로 모아져서 예. 지금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꿀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힘들이 국민의 희생과 어떤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단식할 때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겠다 그런 자기 개인적 각오도 얘기했는데 예. 그 여러 언론이라든가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거기 뭘 탔냐 하는데 그게 그때 드러났죠? 아 그냥 그 예를 들면 물하고 소금인데 소금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와인에다 젖은 소금이라든가요? 그러니까 와인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걸 와인을 끓여가지고 네. 끓인 다음에 끓인 이후에 거기다 소금을 넣어서 이제 볶아서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버티는 힘이라는 거죠 지금. 아, 그게 버티는 힘이겠습니까? 최소한. 최소한에. 왜냐면 소금이랑 물을 통해서 염분을 들어가서 수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계속 몸에서는, 얘도 마지막까지 뭐 지방 다 빠지는데 근육까지 분해를 시켜서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생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몸에 들어온 건 없으니까, 아닌 에너지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제 살이 쭉쭉 빠지고 이제 근육이 빠져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이재명 당대표 몸 상태는 좋지 않아서 당하고 또 당뇨예요. 당뇨의 최대 문제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합병증이 온다는 거예요. 아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뇨인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해야 한다는 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싸움들을 종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힘을 결집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상민 의원 종천 의원 예를 들면 뭐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다? 제가 이런 분들은 공개 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개 밀정이죠. 대놓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옆에 있는 야당 당대표가 지금 단식하는 겁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발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이 당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종천 의원도 마찬가지죠. 뭐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야 이거 왜 할까? 오염수 방류도 있고 역사전쟁도 있고 본인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뭐 핵심 지지층들은 굉장히 결집하는데 외연 확장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아 자기 형제가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나는데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데 연탄재 함부로 바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나 한번은 뜨거운 사람이었나. 좀 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저도 학생운동 할 때 단식은 못 해봤어요. 삭발은 해봤습니다. 아마. 단식은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어서 웬만한 각오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삭발은 그냥 한번 죄송한 얘기지만 시원하게 밀고 야 나 이렇게 열심히 싸울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며칠을 해봤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아, 제가 단식, 볼 때는 진짜. 아, 또 감옥에 계셔서 네. 아시겠지만 감옥에 계신 분들은 단식 예. 하나 투쟁 방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공권력이 나를 인신을 가뒀지만 그 내에서 또 내가 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소위 국가가 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겨절한 싸움이거든요. 이런 싸움을 하는 데 대해서 같은 당의 자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벌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유사한 한동훈 모습이다. 한동훈 얘기를 하시 맙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입에 담기도 싫고 그런데 말이죠. 김종국 박사님 보시기에 저는 그 박강훈 원내대표 지도부 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보이질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참 굉장히 저는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박강훈 원내대표와 그 원내대표 지도부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 뭘 하는지 국회가 이렇게 마비되고 국회가 무시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자락하게 침범당하는데 그 다수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냥 최고위원한테 한마디 한마디 그 외에는 없어. 집회 있으면 따라다니고.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예를 들면 원내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부터 나왔다 이런 네. 예를 들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옥죄이고 한계 짓는 영역들의 예. 판단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원내 정당이 원내 정당으로서의 의미인을 일을 하려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절대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들 민주당에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무위원들이 졌다고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의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국민을 대의해서 그따구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민이 국무위원에게 그러니까 녹을 주고 있는 국민이 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문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장도 가만히 있고 뭐 앉아서 하는 얘기는 또 협치 국회의장이 무슨 협치 얘기했다면서요. 협치가 안 되는 상황들을 본인 저절하시잖아요. 아니 자신이 있는 국회의장이 국회가 완전히 깡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협치야.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해요. 아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법을 만들어 놓고 갔더니 시행령으로 다 바꿔요.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네. 국회의장이 창피해서라도 야 이런 국회 필요 없어. 그렇지. 이게 국회가 안 돌아가잖아. 국회가 국민을 대하지 못하잖아. 네. 국회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이제 국민과 함께 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댓글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나오네요. 예. 아 제가 볼 때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의하지 못하면 그거 제가 볼 때 그것도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다음에 상임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임위원장이 여당이면 네. 열리지 않잖아요. 그럼 예. 야당원들 나와서 끝까지 싸워야죠. 예를 들면 저 안 되면 그 행정부에 있는 자기 그 소관 부처에 가서라도 싸워야죠. 네. 왜 안 나와라고 얘기하다거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아 지금 국회법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대놓고 싸움을 해야죠. 네. 저는 그냥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국민을 대의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겠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국정운영에 지지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그럼 국민을 대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국민을 대의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야당이 뭘 하는 겁니까? 국민의 분노를 대의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 30명 정도가 얘기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거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서 왜 헌법 위반인지 법률 위반인지를 까발려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저는 이 역할들을 하지 못하면 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야당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직을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원내대표가 뭘 필요해? 그렇죠. 원내가 지금 할 일이 없다니까요.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원내대표가 네.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우라고요. 싸우면서 일하고요. 그렇지. 밖에 나가서는 싸우고 주말에는 국회 안 열리잖아요.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싸우시고 아, 평일날 저녁도 나가도 돼요. 뭐 저녁 때 모여서 그렇죠. 밥 먹고 술 먹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집회는 예를 들면 그냥 신고하고 나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헌법에 집회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야간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정도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헌법적 권리를 이제 행사할 시간이 됐고 행사해 오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행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원내가 계속 쓸데없이 원내 투쟁을 해야 된다. 국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기를 보이는 의미에서 저는 10월이나 하여튼 뭐 국감 끝난 다음에 바로 이동관 그리고 누굽니까? 그 자기가 뭐 정치적 책임을 지게 했다는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을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 발의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아니 시점을 정할 필요는 없고요. 예, 하여튼 어떤 형태든 국회에서 법률 위반 상황이 나오면 탄핵하면 돼요. 아, 그 사람들 다 법률 위반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명확하게 얘기해서 나오면 저는 그 순간 예를 들면 그 상임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이거 법률 위반했잖아. 그럼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당신이 판단을 해봐.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국회에서 물어볼게라고 얘기를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모아서 할 필요 없이 아, 모아서 해버려야지 그냥. 근데 이제 그건 시점이 10월 이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지 않는 건 예를 들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헌법과 맞아요, 국회법의 명칭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네. 야당이 인지했어요.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 갖다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명징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법에 따라서 하는 건 당연한 직권이죠,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뒤에 확실하게 국회의 기능과 권능과 그 어떤 뭡니까 대의제민주주의 대표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존재감을 찾아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저 멍청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뭐 한동안한테 당하고 말이죠. 언제 내가 검찰 수사 받을까, 압색 당할까 겁먹지 말고 말이죠. 아, 인정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아니 저처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다. 야당 의원들이 뭐가 당당하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죄를 안 졌는데. 아, 죄를 안 졌으면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가면 검찰은 정치검찰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싸워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근데 만약 그게 두려워서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깡패라고 네. 제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자범인 거거든요. 한동훈 말대로.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두려워서 싸움을 못한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대로 난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 그럴 때 싸울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죄가 없는데 잡혀 들어가면 그거 언제냐? 과거 박정희 전두환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3선, 4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소위 얘기한 86그룹 의원들. 목소리 하나 안 내요. 네, 사실상 자신들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배지 단 건데, DJ나 이런 사람들이 픽업해서. 그 사람들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는데, 뭐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알려진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네? 요새 뭐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한 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송영길 전 당대표는. 그렇죠. 싸우고 그 있죠. 혼자지. 네. 그 무수히 자기네들이 뭐 어디 의장이었다, 민주화 투쟁 감옥 갔다 왔다 경력을 갖고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국민들이 비쳤다. 얘를 고생했다. 해줬는데. 그럼 당시에 80년대 자기네들이 싸웠던 그 정체성이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 묻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게 지금 386 운동. 운동권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근데 그분들이 운동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백기환 선생님, 그렇지. 문익환 선생님. 맞습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그 가장 현장에서 싸웠던 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용기를 얻고 예. 거기에 감복해서 학생 운동을 시작하고 그렇죠. 광주를 이야기하고 독재와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힘든 싸움들을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감동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예. 어른이라고 자기가 나이 먹어서 그게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때 그 어른들은 그 힘든 상황에도 나와서 싸우셨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원칙들을 회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386도 같은 건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그때 그분들은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럼요. 지금은 3선, 4선이면요 12년, 16년 국민들의 녹을 먹으면서 1억 한 3, 4천만 원 월급 받고 네. 9명, 10명 네. 직원들 쓰면서 예. 잘 싸우라고 국민을 위해서 다 인프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안 하시죠? 한마디 얘기도 왜 안 하시죠? 뭐 전대협 의장들이 그냥 전대협 의장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전대협 의장이 대중 속에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래 그 친구들은 그 전대협 의장의 목면을 목마를 달아서 위에 올려주기 위해서 아래에서 힘으로 다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그 학생운동에서 버텨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목마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대중에게 발언을 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그 당시 친구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계속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신, 양달, 영달에만 네. 모든 것을 받아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아래서 목마를 태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종국 박사님께서 김진표 국회의장, 박강원 원내대표, 그리고 속칭 전대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해도 이제 앞으로 잘 싸우고 미래를 위해서 나가면 우리 다 박수 칩니다. 아 그럼요. 예, 선은 의원도. 하여튼 박수 치잖아요. 어떤 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제발 일관성을 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예. 제발 좀
그러니까 정책 이에 따라서 상황들을 갖다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과거를 우리가 묻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진짜 국민의 대표답게 그동안의 국민들에게 빚진 거, 녹을 받은 거 위해서 싸우십시오. 김진표 의장,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 그리고 소위 86그룹의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잘 정리했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뭐 대신 말씀해 주셔서 속이 좀 후련합니다. 하지만 예.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서. 네, 그래야만 우리가 네. 이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지 그 사람들 개인들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단식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믿기도 해요. 예, 한데 이제 좀 하시지 좀. 나와서 싸우면 예,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파 사장님, 무삭제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